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여러분, 막귀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만원짜리 이어폰을 쓰던 10만원짜리 이어폰을 쓰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을 막귀라고 해요. 대표적인 막귀가 바로 접니다. 그렇다 보니 이 헤드셋을 리뷰하려고 해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듣기엔 다 똑같거든. 겉에 껍데기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막귀 려덕이는 오늘 구석으로 찌그러져 있고요, 비교적 골든이어 직원 두 명을 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맥스엘리트의 크러스 HS170입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먼저 박스는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뒷면에는 헤드셋의 기본적인 스펙이 정리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헤드셋 안에 들어간 진동하는 판때기를 드라이버 유닛이라고 하는데, 맥스엘리트의 크룩스 HS170 헤드셋은 50mm 유닛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유닛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응답 범위는 20Hz에서 20000Hz로 유닛 크기와 같이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땐 가청 음역대가 20에서 20000Hz니까 그냥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의 밑에는 인포그래픽으로 제품의 세일즈 포인트들이 싹 정리되어 있어요. 일단 제품을 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봉실 좋아요. 은은하게 LED도 들어오고 러버 코팅으로 마감된 이어캡 외부도 느낌이 좋습니다. 이어컵의 겉쪽은 스피커의 다이얼 노브 같은 디자인에 맥스엘리트 로고가 각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외형은 게이밍 헤드셋다운 밀폐형 헤드폰입니다. 이어컵 안쪽은 그물망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헤어밴드는 철제고 그 밑에 가죽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착용자의 두상에 맞게 적절하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패드는 푹신해서 착용감이 괜찮습니다만, 두상에 따라 다른 이야기겠지만 이 귀 밑부분 공간이 약간 떠가지고 차음에는 약간 방해가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긴 했는데 일단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밴드 텐션 타입이 매번 조절 안 해도 돼서 편하게 생각합니다. 머리 크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머리를 조이는 힘은 적당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머리가 절대로 작은 편이 아닌데 불편함 없이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을 사용할 때 마이크가 시야에 걸리적거리거나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고생할 수 있는데, 크룩스 헤드셋에 달려있는 마이크는 움직이는 대로 딱딱 따라와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헤드셋의 LED 효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어컵 외부로 테두리 LED가 적용되어 있고요, 마이크 쪽에도 화이트 LED가 점등됩니다. 테두리 LED는 흔히 보이는 RGB 샤워라기보단 컬러 숨쉬기 모드에 가까운데요, 묵직한 헤드셋의 외형에 어울리는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셋에서 케이블이 나가는 부분은 단선에 위험이 없도록 고무로 보호되어 있고, 케이블 자체는 부드러운 느낌의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셋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날로그 방식 컨트롤러가 있는데, LED 온오프 버튼, 진동 온오프 버튼, 마이크 뮤트 버튼, 스피커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헤드셋의 총 무게는 스펙상 470g인데 손으로 들어보면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요. 근데 장시간 착용해보니까 약간 목이 아팠어요. 그리고 요즘 게이밍 헤드폰에 대부분 들어있는 기능이죠.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퀄라이저를 조절하거나 음향 효과를 넣을 수 있고, 마이크 변조 기능,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등 여러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7.1 가상 서라운드 기능은 좌측, 우측, 전면 정도만 구분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리어 서라운드 쪽은 좀 잘 구분이 되진 않았습니다. 외형은 대강 살펴봤으니 한번 들어보고 소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타와 피아노 중심의 연주곡 두 곡과 발라드, 힙합까지 총 4곡을 들어봤는데요. 기타 연주곡에선 드럼 사운드는 뚜렷하게 잘 들렸지만 일렉 기타의 소리가 불투명했어요. 자글거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곡에선 피아노 사운드가 강한 부분에선 소리가 잘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발라드 곡에선 중음역대가 비어있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지만 그만큼 저음역대와 고음역대는 확실하게 귀에 꽂혔어요. 마지막으로 힙합에선 깡통 소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소리는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V자형 성향의 헤드폰입니다. 음악 감상을 원하시는 분은 베이스 충 아닌 이상 추천드리기 힘들고요, EDM 장르 같은 비트감이 강한 음악을 주로 즐기시는 분은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밍 헤드셋으로 나온 것 치곤 대부분 헤드셋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FPS 유저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발소리가 잘 안 들리고 총격도 많이 왜곡되어 총기 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총평입니다. 디자인, LED, 진동 기능, 버튼식 멀티 컨트롤러, 모든 사양이 최근 쏟아지게 나오는 헤드셋들과 비슷한 형태의 밀폐형 게이밍 헤드폰인데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크지 않고 음역대도 저음부 과장이 너무 심하고, 무엇보다 FPS를 할 때 장점이 없다 보니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니라면 헤드셋 대신 수육국밥 7그릇 사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안녕. 야, 형은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간다. 너네 마무리 다 하고 3분 남았네. 퇴근해. 퇴근해. 고생했다. 춥냐? 4월인데 졸라 춥네. 갈게.